공동체가 세계 평화와 또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, 또 우리 수련님들의 어떤 그런 현존이 더 널리 퍼져가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대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, 또 이곳 찾아드는 우리 탈북민들이 이곳에서 많은 위로와 또 평화를 안고 또 남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그런 집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.